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당신의 낮보다도 화려하고 매혹적인 경주의 밤이 찾아옵니다. 신라 천년 문화를 간직한 경주, 그 달빛 아래에서 펼쳐진 문화재 야행. 지금부터 다채로운 경주의 밤을 즐겨보실까요? 지난 10월 27일 교촌 한옥마을에서는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경주의 대표적인 밤축제 제8회 경주 문화재 야행이 펼쳐졌습니다. 2023년 제8회 경주 문화재 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주 문화재 야행 2023 주제는 신라 철년의 향인 것입니다. 모두 7개의 야 가운데서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교촌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의 신화와 문화재를 연계해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2023 경주 문화재 야행. 이날은 개막식 행사부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뮤지컬과 플래시몹 형식으로 제작한 개막 공연, 신라의 향. 경주와 관련된 음악들과 국악, 연극까지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광 와서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다채롭고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이제 시작 야행도 시작하잖아요. 예, 예, 예. 기대되는 거. 솔직히 어제 이제 좀 돌아봤는데요. 다양한 뭐 행사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군데군데 돌아보면서 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 문화재 야행을 즐겨볼까요? 각자 마음에 드는 체험 앞으로 고고. 여기 학교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동네 이름이 교촌이 된 거예요. 문화해설사님과 함께하는 야밤의 문화재 탐방. 우리 문화재를 해설하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경주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촌마을의 최부잣집을 시작으로 향교를 거쳐 월정교까지 둘러보는 문화재 나들이. 청사초롱 손에 들고 달빛 따라 걸으며 경주 신라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일단은 공기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강의 들으면서 옛날 역사 공부했던 것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일단은 조금 모르는 걸 알아가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밤에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즐겨볼 경주의 밤. 이번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와, 이건 천체망원경 아닌가요? 야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택을 돌아다니면서 별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저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경북지부장 이혁인이라고 합니다. 야밤에 감상하는 전시, 야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천체 관측 체험에 나선 사람들. 이날 조금은 궂은 날씨이긴 했는데 어때요? 달린 별님들이 잘 보이나요? 처음이야? 어떠십니까 지금 기분? 예, 고리가 예, 너무 황홀한데요 그냥. 고리가 다 보이는데요. 와. 진짜로 별이에요? 꼭 스티커 붙여놓은 거. 예, 예, 스티커 같은데요. 진짜예요? 여기를 보는 거야? 와. 너무 놀라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진짜 별 같지가 않아요. 달 표면에는 운석 구덩이가 있고 어두운 부분, 달의 어두운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달의 바다의 모양이 토끼 모양이에요.
진짜 자리 아주 꼼꼼하게 보였는데 토끼도 안 보였어요. 토끼. 토끼 진짜 있어요? 토끼는 진짜 없어요. 어?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살 프로그램에서는 버스킹과 인형극 그리고 이 체험이 인기가 좋았는데요. 바로 샌드아트입니다. 보드라운 모래 위로 싸늘어가는 가을밤의 러브레터.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나 형. 원래 샌드아트 좋아해가지고 네. 영상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체험하니까 좋고. 오늘로써 새로운 취미가. 네? 한번 만들어봐야 되나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다는 샌드아트의 매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님이 너무 섬세하신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 일이라. 아, 작가님이세요? 네, 한 번. 아, 좀 전에 제가 공연하는 거 보셨나 보다. 네. 네, 8시 반에 공연 있거든요. 그때 보고 가세요. 김알지 탄생 설화를 토대로 펼쳐지는 샌드아트 퍼포먼스.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모래가 만들어내는 예술. 샌드아트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경주의 이야기들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잘하시고 신기해요. 그냥 경주 문화재 야행 기간에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정교 개방을 1시간 연장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한껏 여유를 부리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또 하나의 추억 한 장을 남겨봅니다. 40년 만에 외출 나왔거든요. 응? 어디 그 뭐 관찰 자유부인 자유부인으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역시 밤 공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웃음을 막 감출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야경도 또 저를 또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 경주는 좀 오랜만에 오는데 밤에 이렇게 월정교 같이 남자친구랑 다니다 보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온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신비로운 경주의 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야간 문화축제. 올해 놓치셨다면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경주 문화재 야행에서 만나요.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2층 집 주택. 서가에 꽂힌 형형색색의 표지와 책 제목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이곳은 홍승용, 김주은 부부가 운영하는 독립서점인데요. 지난 2016년 문을 연 서점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재미를 넘어 이웃과 함께 누리고 싶어 선택한 길.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하나 둘 서점으로 모이면서 이웃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만든 책만 20권이 넘습니다. 시작 자체는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공유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책 만든 일에 훨씬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지역에서 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더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로 돼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만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책방은 순천역과 시장을 이웃에 두고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시장 상인들도 책을 쉽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선택했죠. 처음 서점의 문을 열고 3년이 지난 2019년. 사정상 책방을 이전해야 했는데요. 운 좋게도 처음 그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실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공간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을 아내랑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요 길에 이 길 중에 이 건물에 우리 책방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몇 군데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여기가 옛날 가정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가정집 이전에 여기가 여인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을 이제 들어오려고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칸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벽을 엄청 많이 텄고요. 벽을 많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 지금 최선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만의 책 한 권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여기서 책도 읽고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길들을 좀 그 나무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심는 공간?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책방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동네에 남아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더 아늑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방지기님이 직접 책 소개글이나 이런 걸 적어두셨는데 이런 데서 되게 정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늑해지고 뭔가 조명이나 인테리어나 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방이어서 너무 좋아요. 늦은 오후 승용 씨가 분주합니다. 책 주문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신중하게 고른 책들을 정성스레 담아 차에 싣는데요. 저희가 순천에서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 이제 와운이라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항상 여행하듯이 책방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와운 책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저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와운의 마음을 가지고 책방을 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 책방이 문을 연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에 위치한 캠핑장입니다. 승용 씨는 이곳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는데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죠. 그냥 거기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뭐 그런 소재가 될 만한 책들 가지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북적북적하고 커다란 유명 서점은 아니지만 작은 책방만의 매력도 분명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립 출판물과 개성이 톡톡 넘치는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죠. 오시는 분들이 원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는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중에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책들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은 꼭 챙겨오는 편입니다. 이동 책방을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그림책 손님입니다. 아빠와 함께 책을 읽으며 책에 의미 있는 추억을 더하고 그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한 책으로 기억에 남겠죠. 사실 이동 책방은 손님들 입장에서도 잘만 찾아본다면 나만의 책을 가져갈 수 있으니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가끔은 특별 공연도 찾아온답니다. 저기 껍질 벗고 우쿨렐레 연주자는 다름 아닌 책방지기 홍승용 씨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깜짝 연주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정원과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책들이 같이 조화로워지니까 이 저희 마음도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깥에서 야영하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 너무 기분도 좋고 네,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며 현재의 삶을 즐기는 승용 씨. 그는 다양한 이야기와 꿈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가 모여있는 이 서점을 앞으로도 놀이터 삼아 같이 놀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데요. 책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거 외적으로도 또 다양한 일들을 이걸로 인해서 연결됐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점이나 그다음에 우리 서점에서 만든 책이나 우리 와온 책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들이 다 같이 좀 널리 알려지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아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죠. 그는 이제 서점을 찾는 이들이 마음에 품은 꿈의 씨앗을 책을 통해 싹틔울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책방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좋네요, 피디님. 근데 저희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지은 씨는 혹시 잘 치시나요? 잘 치냐고요? 피아노는 좀 치는데 이거? 이거 골프장 아니에요? 골프는 제가 못 치거든요. 이 안에요? 네. 잘 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 그분을 만나보러 갑니다. 아, 오늘 요거 배우러 가는 거구나. 제가 요건 잘 못 치거든요. 일단 이 안에 잘 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이거 배워보는 건가 그럼? 가슴을 치는 신명나는 가락,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장을 쿵쿵 울리는 난타의 즐거움에 푹 빠지는 시간. 난타를 만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들의 행복한 두드림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행구동. 무엇이든 잘 친다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골프 선수가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오면 뭔가 잘 치는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주인공 맞으시죠?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골프 채들도 많거든요. 골프 잘 치시는 분 맞죠? 골프도 잘 치지만 네. 제가 잘 치는 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고 했더니 바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난타 북인데요. 실력을 안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좀 잘 치는 모습, 즐겁게 치는 모습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가능해요? 와! 자신감 넘치고 익숙한 몸짓으로 난타를 쳐보는데요. 웅장한 난타 소리에 저까지 신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북 소리가 네. 진짜 제 심장 뛰는 소리 그렇죠. 같았어요. 쿵쿵쿵쿵 거리는 게 난타는 이 설렘이 있어요. 이렇게 치다 보면 이 북 소리에 의한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보기에는 아빠의 모습이 어때요? 난타 정말 사랑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든 뭐 다른 데서든 열심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그러면은 원래 흥이 많아서 난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난타를 하면서 더 흥이 많아지신 거예요? 네. 원래 흥도 많았는데 네. 이걸 하면서 더 아주 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난타 자체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가서 우리 제대로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여기서 말고 제대로 네. 칠 수 있는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오. 가보시죠. 슬슬 시동 걸고 이제 제대로 난타의 매력에 빠져볼 시간인데요. 여기 여기, 여기 저희가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한 난타 동호회를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흥겨운 리듬이 반겨졌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리듬을 타는 몸짓에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저까지 어깨가 들썩입니다. 행복한 취미로 인생을 즐겁게 꾸려가는 동호회 더 퍼스트 난타팀을 만나봤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주부 뭐 이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성이 된 거예요. 저희 이제 팀 이름이 더 퍼스트거든요. 더 퍼스트 난타인데 저희가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축제, 행사장 이런 데서 또 불러주기도 해요. 그럼 또 초청 공연도 가고 또 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복지시설 가가지고 또 위문 공연도 해드리고. 올해로 5년째 활동 중인 댄스 난타 공연팀 더 퍼스트 난타. 어르신과 장애인 단원들까지 난타를 배우고 봉사를 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이 동호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가입 조건? 네.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과 패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오십시오. 이 와중에 칠판을 빼곡하게 채운 이 글자와 숫자들은 뭐죠? 마치 수학 시간 같은 분위기. 다 필요 없다면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덩을 8번 칠 텐데 덩은 양손을 같이 부고 치는 게 덩이에요. 덩. 8번 시작. 이것만 해도 좋아. 좋아요. 힘이 남아주시네요. 네. 자, 근데 8개를 다 그렇게 크게 치면 시끄러우니까 첫 번째 1만 세게 치고 나머지 2, 3, 4, 5, 6, 7, 8은 작게 쳐볼까요? 네. 시작. 2, 3, 4. 첫 퇴만 3개 치고 가운데 덩을 4번, 가장자리인 테를 4번씩 총 2회를 반복하면 되는 건데요. 양쪽에 북이 있어 세기를 조절하면서 치는 것이 핵심. 좀 더 리듬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도 이 정도면 재능이 좀 있죠? 잘하는 거 맞죠? 잘하는 거죠? 배워봤으니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볼 순서. 신이 나고 흥도 나고 음악 따라 몸이 절로 움직였는데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좋아하면 끊어요. 왜 멈추는 거예요? 등록하시라고. 네.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라고요. 단원들 대부분 본업이 있거나 가정주부인 중년이 많은데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접어두었던 행복과 즐거움을 펼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럴 때 여기 나오면은 이게 확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난타는 진짜 제가 너무 잘 선택한 저의 그냥 운동이에요. 이런 단원들의 열정으로 2023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간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 기부까지 해왔기에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죠. 저희가 강원도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 탄 작품이 있습니다. 대상을 탄 그 작품? 네, 대상입니다. 최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입니다. 대상. 무려 대상을 수상한 더 퍼스트의 무대 감상해볼까요? 항상 연습해왔던 대로 열정을 다하는 공연. 오랜 시간 함께해 합이 딱딱 맞는 몸짓.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여기에 즐거운 장단이 더해집니다. 함께 열정적으로 난타를 하다 보면 땀을 흘려 건강도 챙기고 엔돌핀이 돌아 즐거움까지 챙겨갈 수 있는데요. 덕분에 단원들 모두 몸도 마음도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난타를 통해 행복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흥겨운 난타 공연으로 재미, 행복, 건강까지 찾을 수 있겠죠?
안타의 행복에 빠진 사람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취미로 더 활력 있는 인생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이 즐거움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구분의 권유로 오셨다면서요. 처음에 난타하러 가자 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난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에게 난타는 다음에 찾아뵙자. 70여 년 전 4.3의 현장에서 쓰러져간 이들.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보듬는 해원 상생 곳,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고요한 숲속이 사람들 발길로 분주하더니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총에 맞은 처선 있네, 칼에 맞은 처선 있네. 오리경 신청겟 신매 없네다.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4.3의 아픈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올해는 이곳 관음사가 자리한 한라산 아미봉에서 열렸습니다. 굿과 신앙송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예술 행위로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고 보듬는 자리죠. 혼을 부르는 초혼 풍장을 시작으로 굿을 여는 초감제가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75년이 지났으니까 포용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그들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그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4.3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자의 규정처럼 그들을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4.3의 해결이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역사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에서 해원상생 것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산으로 갔던 사람들.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 순정한 마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음사 일대는 4.3 당시 치열한 격전지의 한 곳입니다. 여기 관음사 주변이 4.3 봉기 이전에는 흔히 삼부대라고 하죠, 유격대. 들의 근거지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초토화 시기 이후에는 토벌대들이 올라와서 제2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토벌대들도 있었던 어떤 4.3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관음산은 4.3 당시 유격대와 토벌대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곳인데요. 한때 토벌 작전 중에 관음사가 불에 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꿈은 이 숲 어딘가로 흩어졌을까요? 돌아오지도 세상에 올바로 서지도 못한 이들이 바람으로 빛으로 말하는 듯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4.3 당시를 증언하거나 영혼을 위로하는 다양한 설치 작품들이 마련됐는데요. 또한 격전지 현장에서 수거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다양한 총기류와 피난민이 미처 챙기지 못한 숟가락 등 70여 년을 거슬러 그때 참혹했던 날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4.3 통일의 길 마중물이라고 한 단체에서 이제 중흥한 위에 이제 밀림 지역에 그때 4.3 당시 피난민들 그리고 당시 올라갔던 이제 무장대원들이 삶들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물품들은 사선과 관련해서 조사되지 못한 지역,
중산간 위에 이제 밀림 지역을 조사하면서 찾은 이제 물품들입니다. 주로 보면 피난민들이 사용했던 뭐 숟가락, 깨진 항아리, 깨진 솥들, 그리고 또한 전투가 있었던 곳에 이제 탄피라든가 철창, 그리고 여타의 물품들 이렇게 이제 좀 조사된 것들을 일부 이래 전시하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아픔 뒤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계시죠.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사산 끝났다는 소리에 제주도를 들어왔는데 이제 재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같이 활동하던 그 김형사라는 분이 총 싣고 신촌으로 배에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재판 받자마자 거기 공항으로 가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사장님 가장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아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이런 후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주위에 그 조언을 해줄 분이나 의논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착오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너랑 제발 끼어들지 말라잉. 우리 집이 남자는 누 혼한디 네가 감옥에 가불면 누가 반일을 하는 이게. 어머니 경에도 나만 빠지면 되구가. 다들 싸우는디 걱정 마소. 별일 오실 거다. 역사를 위해 훗날 우리의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이라도 나라 갈라지는 걸 반대하는 항쟁을 보여줘 싸웁니다. 지는 싸움이라도 싸워서 싸워요 마심. 산곡은 피고 당신은 가고 돌아서다가 돌아보았네. 그 자리에 산국이 곱구나.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남겨진 사람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국 부를 때는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75년만 비로소 호명해 준 이게 후손들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롭게 싸우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역사에도 지워지고 그 흔적만 한라산에 남아있는 사람들, 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두 번 죽어간 사람들, 우리가 애써 다시 이름을 불러야 할,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올 사람들, 산 사람들, 한라산의 의인들,
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 가을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려고요. 여러분들도 가을 여행 함께 가요. 푸른 산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 울긋불긋 단풍이 유혹하고 가을 열매가 심신을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가을을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여자 리포터 이혜은입니다. 이 가을에 설레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제가 이렇게 단풍을 보러 왔는데요. 정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바로 지리산입니다. 산아산아 지리산아 내가 왔다. 야호! 지리산에 이렇게 예쁜 단풍을 보러 왔는데요. 저와 함께 동행하실 짝꿍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추천원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데 그 지리산 언저리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원 하면은 춘향이잖아요. 네. 어때요? 저 좀 춘향이 같나요? 네, 춘향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먹은 춘향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역시 저희는 그럼 짝꿍이네요. 네. 그럼 저희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지리산 반야봉에서 남원 산내면에 이르는 14km의 골짜기 뱀사골. 이곳 단풍은 놓칠 수 없죠. 햇살이 빚은 명작이니까요. 그 뱀사골이 여름에도 굉장히 유명한 피서지 아닌가요? 그렇죠. 여름도 물론이지만 사계절 다 피서객이 항상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왜 뱀사골일까요? 뱀이 있어서 혹시 뱀사골인가요? 1300여 년 전에 여기에 이제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7월 백중날이면은 스님들이 신선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겠니 하고 가봤더니 이제 스님은 없고 거기 뱀 이무기가 거기에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기를 딱 보니까 그 속에 스님이 있었던 거죠. 뱀사골의 전설을 들으며 구불구불 계곡길을 올라가 보니 왜 지리산 계곡 가운데서 뱀사골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바로 느끼게 되죠. 자연이 주는 이 에너지, 등산객들이 꾹꾹 눌러 행복하게 담아갑니다. 가을 산행의 매력은 뭐 단풍의 어떤 칼라가 주는 치유랑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 치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쉴 시간이 필요해서 한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 이 지리산을 찾아서 뱀사골에 이제 그 나무를 보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지나가고 스트레스가 이 순간에 싹 풀려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신비한 단풍숲도 만나고 맑은 공기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보니까 용의 머리같이 생겼죠? 정말 흔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메아리 쳐도 될까요? 네, 쳐보세요. 메아리 치면 흔들릴까요? 네, 흔들려요. 산아산아! 지리산아! 내가 왔어! 넌 참 예쁘구나! 나도 예쁜데! 용머리가 끄덕끄덕 하는데요. 지리산은 어떤 이야기도 다 품어줄 것 같죠? 우리 또 이 예쁜 단풍을 오래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혹시나 쓰레기가 있지 않을까 주우면서 줍킹이라고 하죠. 줍킹을 하면서 내려가려고 집게와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국립공원에서 워낙 관리를 잘해서 쓰레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산이 깨끗해지면 굉장히 좋을 거는 같습니다. 깨끗한 산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는 바로 클린트군대 얍! 산행의 기본 원칙은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오기. 아름다운 시민의식 발휘하는 일 항상 기억하세요. 주킹하면서 내려오니까 몸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뿌듯하네요. 여러분들도 가을 단풍여행 주킹으로 고!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맛으로 가을 구동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봅니다. 가볼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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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으로 가을을 구독하러 가기. 어디로 갔나요? 저분들 뭐 하시는 거지? 궁금하다. 가봐야죠. 우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토리 짚고 있어요. 우와, 저도 그럼 한번. 아, 도토리구나 이게. 잠깐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국립공원 내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민들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도 주시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예, 돼요? 예, 예. 제가 그럼 이렇게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토리가 모양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동그랗고 얘는 길쭉해요. 굴밤이라고 그래요. 여기 방언입니다. 예, 굴밤이고 요건 속설이라고 그래요. 얘 속설은 길쭉길쭉하죠? 요거는 둥글둥글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리산에는 금년에는 이게 많이 열렸고 작년에 이게 많이 열렸어요. 근데 도토리를 진짜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거 주셔서 어떤 거 하시나요? 우리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이 도토리묵을 수거가지고 판매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저희 한번 같이 도토리묵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해발 700m에 위치한 덕동마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산에서 주운 도토리가 떼골떼골 흡족하듯 수확했는데요. 도토리가 산 속에서 묻혀온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몇 번이나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 번 해야 돼요. 씻어오면 물에 잠가놨다가 예, 계속 이렇게 잠가갖고 문질러고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도토리묵 만들기가 시작됐는데요. 채 거르고 물기를 빼내는 작업을 몇 번이고 합니다. 혹시 이거 왜 걸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끄딱끄딱 갈았잖아요, 도토리를. 그래서 이렇게 짜야만 이제 밑에 녹말이 가란 거예요. 그럼 그 물로 이제 묵을 쏘아요, 이제. 아, 이걸로 이제 바로 묵 쓰는 거예요? 예, 예. 헉, 너무 신기해요. 예. 도토리를 갈았죠? 갈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히면은 이제 아까 운물 있죠? 그거를 따라내고 이렇게 녹말이 딱 가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묵을 쓰는 거예요. 묵 만들기가 보통 손 가는 일이 아니네요. 진하게 걸러진 도토리 전분을 또다시 거르고 짜서 100% 도토리 진액을 완성시켜 솥에 넣고 끓여줍니다. 우리 애기 애기 다람쥐 여기 왔습니까? 네, 저요. 이렇게 그냥 저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얼마나 저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물이 줄어들도록.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성으로 젓다 보면 걸쭉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판에 붓고 충분히 식혀주죠. 그렇게 완성된 묵은 아, 이거예요, 이거. 오리지널 묵은 이렇게 탈랑탈랑해요. 덕동마을의 별미 묵전을 만들어 볼까요? 도토리 전분을 프라이팬에 깔고 쪽파와 송송 썬 오징어까지 뒤집기 한 판으로 맛내는 기술 발휘하시네요. 탱글탱글 묵도 썰어 접시에 담으면 이게 자연이 선물한 건강밥상 아니겠습니까? 전통과 정성이 어우러진 맛, 이거 흉내 불가예요. 와, 묵전이랑 이렇게 묵무침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리산 산자락에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난 도토리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서 잡숴보세요. 제가 한번 드려볼까? 어머나 세상에, 애정이 넘치네요. 맛있죠? 네. 완전 잘 살아있어요. 도토리 원액 100%로 했기 때문에 엄청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겨울 양식 볼에 저장한 건 아니죠? 맛있는데. 대대로 내려온 도토리 가루 묵전이에요. 정말 도톰한데 네. 이렇게 퐁당 찍어가지고 맛있게도 드시네요. 쫀득쫀득한 식감이랑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시중에서 절대 못 먹고 여기 와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기 좋고 맑은 지리산 삼자락에 사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공기 맑고 인심 좋고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도 주셔서 묵 써서 먹고 자선들도 보내주고 아주 좋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대접을 해주셨으니 제가 그럼 노래로 한번 보답해드릴까요? 아 좋죠. 아, 예. 도토리로 채워줘요. 사랑의 도토리가 가득나 봐요. 도토리가 최고랍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 단풍도 보고 맛있는 묵까지 어떠셨나요? 이번 가을 여행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가을 여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품에서 힐링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또 자연이 준 가을 열매를 맛보며 느끼는 정성 때문에 이 가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여러분도 가을을 구독하세요.